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검입니다. 부당 사라낭 가차미, 담항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이제 설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45년 동안 무엇을 설법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당시 인도에서 최고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베다를 다 통달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집안의 가문이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이제 지배 계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 행정, 군사학을 다 배웠던 분이거든요. 29세에 출가하셨기 때문에 5살 정도 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다고 보면은 거의 한 25년 정도 학습을 하고, 또 지배 계급 출신으로서 갖춰야 할 어떤 그 무예, 문물을 다 그 익히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각을 성취하시고 이제 말문이 열린 다음에는 청산유수와 같이 84,000 법문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하빠리 니르바나 대원적에 드신 다음에는 라자그리야 왕사성 칠역굴에서 제1차 이제 경전 결집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을 전부 점검해서 암기해가지고 이제 구성으로 전해지는 전통이 이제 세워진 겁니다. 조금 후대에 이제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법하신 내용을 좀 분류해서 정리해 보자 한 것이 그 12분교, 12분교 또는 12부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내용이나 서술의 형식에 따라서 12가지로 이제 분류한 것인데, 예, 경, 중송, 수기, 고기, 송, 무문, 자설, 인연, 비유, 여시어, 본생, 방광, 미, 중육법, 논의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우선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숫두라고, 숫두라. 여러분 저 가야산 해인사에 가면은 팔만 대장경 그 강에 가면은 앞에 보면 수다라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법을 간단한 형태로 암축해서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법이 처음부터 문자로 이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기억을 통해서 구전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형식이 기억에 편리하도록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차츰 여기에 이제 설명이 부과되고, 여시암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이제 문구를 이제 문구가 붙게 되어서 매우 그 장문의 이제 경전이 이제 만들어지게 이제 된 것입니다. 이들 경전을 집대성한 것이 이제 경장이죠. 경장 수다삐딱가라고 그러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네 사암이라고 하, 사암 아가마라고도 아가마. 그리고 이제 남방 상자부에서는 파이브 니카야스라고 그러죠. 오부 오부. 예, 처음에 이제 장암경, 긴 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단권이 아니고 여러 경을 합쳐서 이제 모아놓은 게 이제 디가네까야, 장암경. 그 다음에 또 맞지마니까야, 이걸 중암경. 그 다음에 이제 상응부경경, 상미따니까야. 그 다음에 앙구따라니까야, 이제 증지부. 우리 대승권에서는 이제 증이라암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쿠다까니까야, 소부. 이렇게 해서 숫다 삐딱가 이제 경장이 이제 만들어졌고, 또 두 번째 이제 중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을 개송으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이제 경을 개송으로 제설한 것입니다. 제설 다시 설한 것으로 이제 운을 붙이지 않고 시체 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산문으로 된 본문의 뜻을 거듭 설명하는 형식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개라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숙이. 숙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나 또 그 미래에 대해서
이제 기사란 것입니다. 즉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다음 세상에 어떤 환경에서 성불을 하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경문의 이제 부분을 말합니다. 이걸 박하라나. 그 다음에 이제 고기송. 가르침을 개송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본문과는 관계없이 노래하는 운문을 말한 거거든요. 이걸 가타라고 그래요. 가타. 개송. 예를 들어서 뭐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아징겨 일체무유여불자우나나 무후아이미 타불. 큰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법문하시잖아요. 천상천하무여불 하늘과 하늘의 부처님 같은 것이 없고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이란 모든 그 전체 우주를 말해요. 전 세계, 시방 세계에 피할 데 없는 분이다. 세간 소유 아징겸, 내가 이 세간에서 본 것 중에, 세간 소유 아징겸, 내가 본 것 중에서는 일체 무유 위협을 참, 일체가 다 부처님 같지가 않아. 부처님이 이제 훌륭하다.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타라고 해, 가타. 이거는,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개성을 읊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문자설. 자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개 이제 제자들이 뭐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설법하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스스로 혼자 부처님도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그런 그 감흥이 있는 감흥 그것을 스스로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그 생각하시고 체험한 것을 감격을 누구의 질문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설한 경전을 이제 말합니다. 이걸 우다나라고 우다나. 그 다음에 이제 인연, 연기라고도 합니다, 연기. 경이나 어떤 유리 설법된 연유를 이제 밝힌 것입니다. 뭐 어떤 경전을 설법하게 된 사정이나 동기 등을 이제 서술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니다나라고, 니다나. 그 다음에 이제 비유, 부처님 이해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과거세 이제 이야기입니다. 즉, 경전 가운데서 비유나 우원, 우화라고 그러죠, 우화로 교리를 해석하고 이제 설명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걸 아바다나. 그 다음에 이제 여시오. 이와 같이 세조는 설법하였다. 라고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즉, 경전의 첫 머리의 여시암은. 여시암은. 아, 곧 이와 같이 내가 들었노라.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설법한 것이므로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이제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티 브리타카. 그 다음에 본생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즉, 부처님께서 전생에 수행하였던 이야기를 적은 이제 경문을 말해. 짜타카로, 자타카. 본생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방과, 방등이라고도 합니다. 심원한 그 법의를 어떤 그 진리 내용을 넓게 이제 설법한 것입니다. 즉 그 의미를 논리적으로 더 깊고 넓게 확대 심화시켜가는 그 철학적 내용의 성격을 띈 이제 경문을 말합니다. 이걸 바이플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 미중위법 희유법이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이나 불제자들의 공덕이 희유 최승인 것을 이제 설법한 것으로 즉 경전 가운데 불가사한 일을 이제 말한 이제 부분입니다. 예, 이걸 아부타단 말하고 아부타단. 그 다음에 논의 12번째 부처님이 가르침을 논의 해설한 것. 즉 해석하고 논술한 연구 논문 형식의 경문을 말하는데 부처님이 논의하고 문답하여 온갖 법의 내용을 이제 명백히 밝힌 이제 부분입니다. 이걸 우파대사라고 우파대사.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그 12가지 그 형식으로 또 내용이 좀 다르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45년간 이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방 상자부에서는 이제 띠삐따까라고 띠삐따까 띠리삐따까라고 그러지. 즉 경률론 3장이 다 그 총합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3장 상자부 3장뿐만 아니라 모든 대승 경전이 다 그 한역에서
이제 한역 대장경으로 이제 발간이 되었고, 또 중국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교상판석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유래한 이제 불교 용어인데, 수천 권에 달하는 불교 경전은 부처님이 일생 동안 행한 설법의 이제 집대성이라고 보고, 불교 경전을 설법의 형식, 또 방법, 순서, 내용, 교리에 따라서 분류하여 체계화하고 또 가치 판단을 이제 행한 것을 이제 교상판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서 팔만대장경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과연 무엇을 이제 말씀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그 12분교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